사장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메뉴가 조금 많죠? 네, 오늘 먹을 거는 이건 한스델리라는 뭐 식당인데 그냥 이것저것 파는 데고 얘는 일단 빠네 크림 파스타 있고 얘는 불갈비 치즈 도리아, 얘는 고르곤졸라 또띠아 피자, 얘는 케이준 치킨 샐러드 이렇게 있고 얘는 뒤에 다 돈가스 세트예요. 얘는 돈가스 오므라이스, 치즈 돈가스는 얘, 치즈 돈가스, 치킨가스, 등심가스 뭐둘 중에 하나니까 그냥 이거고, 다 해서 가격은 일단 47,000 얼마인데 개당 포장비를 300원씩 받아서 8개, 2,400원 더해서 다 해서 메뉴는 49,200원이에요. 맛있게, 정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 먹기 전에 샐러드로 입가심 먼저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기는 메뉴가 정말 저렴해요. 좋아요. 수지니아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일단 입가심으로 샐러드 먼저 먹어야지. 깐따짱님, 스티커 1개, 그 레인저님도 33개 감사합니다. 케이준 치킨 샐러드. 백규빈님 서포터, 그리고 킨더초코님 서포터 감사합니다. 되게 식초 확그 화한 맛 있죠? 이거 엄청 신해. 손보니 11개 고마워요. 마익전님도 10개 감사합니다. 치킨이 아직도 좀 되게 바삭바삭하고 좋네요. 괜찮죠? 저 개인적으로 돈가스 되게 좋아하잖아요. 돈가스 엄청 많아요. 아, 돈가스 소스 좀 많이 좀 뿌려달라 할 거야. 여기 메뉴는 가격은 정말 저렴한 편이에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춥죠? 엄청. 이거 샐러드 맛있다. 일단 입가심 뭐 가볍게 하고, 와, A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탄이 별로 500개. 와, 아우, 크리스탄님 500개 별풍선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스탄님. 자, 이번엔 이 피자 다 굳었네요. 굳은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되게 얇네. 저 이거 꿀인지 몰랐던 게, 아, 전자레인지 있구나. 윤별, 나 여기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이거 이대로 넣어도 되나? 이거 이대로 넣어도 돼요? 오, 갑자기 기분 되게 좋네. 이대로 넣어. 1분만 살짝. 자, 일단 돈가스를 썰려있는 건 먼저. 얘가 등심인가?
심장. 30초? 어이, 뭐야. 아이씨. 뭔가 조금 아쉽긴 한데, 아까보다 훨씬 이렇게 치즈가 부들부들해졌어요. 자, 여기는 이게 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얘가 찰랑찰랑거려요. 너무 묽다고 해야 되나? 아, 올리고당. 아, 오! 님들, 방에다 전자레인지 하나씩은 냅두고 식사하시죠? 괜찮아. 그냥, 치즈 맛이 많이 나는데, 끝엔 되게 영어님 서포터에 감사합니다. 치즈랑 가오 맛있네. 준진님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근데 이 꿀에서부터 느껴지죠? 다른 좀 고급진 데 가면 정말 진짜 꿀을 주는데 여기는 올리고당을 주네요. 노예님 별풍선 100개로 화끈하게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준진님도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노예님 감사합니다. 효근형님이 얼마나 멋있었길래 노예라는 닉네임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스파게티 먼저 먹어도 상관없는게 늦게 먹어도 상관없는게 벌써 다 불었어. 그리고 얘 돈가스는 뭔데 이렇게. 군대간 식빵님 한개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여기는 이렇게 주신데 여기는 칼이 없어요. 얘는 뭘 믿고 이렇게 주셨을까요? 야, 치킨인가? 네, 많이 좀 굳었네요. 레인지는 또 11개 고마워요. 돈까스 맛있어. 한 수저리 맛있는데요? 그냥 딱 그 맛. 틱태현님 한 개에서 부터 고마워요. 되게 학창시절에 애들이랑 저렴하게 많이 먹던 맛? 얘 소스들이 다 빵 밖으로 나가갖고 소스를 좀 불러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빤에 먹어봅시다. 그리고 이거 먹고는 빤에는 이것보다 이 겉에 있는 빵이 더 개꿀이죠. 요렇게. 이거 밑에 이렇게 싹 풀면은 소스 보이죠? 연기 나는 것도 보이죠? 안 보이네요. 아, 연기가 이쪽에 나구나. 암튼 연기도 나는데, 와. 빠네 파스타가 얼마지? 7,900원. 근데 이거 정말 맛있다.
오, 얘 빵이 정말 맛있어요. 얘는 치즈 돈가스. 치즈 돈가스인데, 치즈가 굳어서 더 맛있다. 돈가스 그릇 얘는 밑에 오므라이스예요. 돈가스 오므라이스. 제 입맛 아시겠죠? 돈가스를 세 개나 시켜도 오므라이스는 또 돈가스 오므라이스. 아, 얘는 감자튀김. 그리고 얘는 파인애플. 아, 진짜 파인애플. 그 단무지가 아니라 진짜 파인애플. 얘 애껴 먹어야 되겠다. 정말 맛있어. 한스델리 메뉴 전체적으로 다 맛있어요. 날씨 언제까지 춥대요? 분위기 서정적님 팬글로 가입한 게 고마워요. 내년 4월까지 춥다고요? 아, 제가 추위를 정말 많이 타거든요. 그냥 옆구리가 시린 건가? 보라무님 단계 서포터 하기 고마워요. 아유, 분식 김치 맛있어. 제라드님 한개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그 분식 김치 알죠? 지우사랑님도 한개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엄마가 한 김치가 제일 맛있긴 하지만 그 다음 얘 중국 김치. 제라님도 2개 고마워요. 겨울에도 운동하고 작년에도 했는데 겨울에는 장갑을 비닐 장갑 끼면은 3개 또 고맙습니다. 그 땀이 손에 엄청 차요. 그리고 얘는 불고기 불갈비 치즈 돌이야. 불갈비? 불고기가 아니었나? 얘네 은박지라서 전자레인지 좀 돌리기가 뭐하네요. 보시면 여기 불갈비가 조금 갈비 앞에 보이는 게 갈비인가 봐요. 헐. 떨어진 거. 렌즈인 또 10개 감사합니다. 괜찮아. 이따가 방송 끝나고 치우면 돼요. 아, 돈가스 너무 좋아. 하이님 한개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얘 돈가스를 너무 한 입에 베어 먹긴 좀 아깝네요. 케이준 치킨 샐러드는 배 있어요. 벌써 다 먹었어요. 원래 샐러드 같은 거는 드시기 전에 식전에 이렇게 디저트로, 에피타이저로 드시는 거니까. 얘는 불갈비도리 아닌 살짝 매콤한 그런 맛이 나요. 남몽몽이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이거는 시키는 건안 되고, 배달이 안 되고, 포장. 아, 배달되는 데도 있다고요? 뭘. 지점마다 다르겠죠. 피자에 파인애플 올려 먹으면, 그럴까요? 피자에다가 여기 파인애플 많이 남아두니까, 이러면은 그, 하와이안 피자? 그거. 하와이안 피자가 그냥 위에다가 파인애플 몇개 올려주고, 하와이안. 요렇게. 꿀은 뭐 굳이 안 뿌렸죠. 맛 괜찮아. 아, 민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송 조금 일찍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빵이 진짜 맛있어요. 와, 색깔은 너무 허여멀건해서, 아, 조금 약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맛있어요. 잘했다. 감자튀김은 안 질리는 음식 중에 하나죠. 먹어도 먹어도. 왜? 나 잠깐 저거 좀 가져갈게. 돈까스나 먹을래? 아니. 뭐? 아. 스파게티. 이거 겁나 맛있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거. 잤어? 목소리가 잠겼어. 가서 엄마도 조금 들이대고 엄마도 좋아지니까. 문 닫아. 문 닫아. 됐다. 누나가 나갔네요. 아니, 괜찮아. 빵에 저거, 면은 다 먹어도 겉에 빵이랑 그런 거 있으니까, 또 빵이 예술이거든요. 오므라이스.
안에 밥은 볶음밥. 맨밥이 아니라, 이렇게 볶음밥 보이시죠? 빵 다 먹어도 여기 빵 더 있어요. 여기 뚜껑도 있고. 더 먹을래? 빵, 빵 찍어 먹을래? 빵. 이거, 이거. 그래? 뭐 먹을래? 치즈 돈가스. 오지 마! 나와, 화면에 나와. 어, 안 나와. 뭐죠? 치돈. 어? 치돈. 아, 말 좀 줄이지 마. 아니야, 아니야, 너무 많지만. 갖고 와. 알았어. Thank you. 아.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줄이는지 모르겠어요. 박반이 어구 잘 먹네. 59개 감사합니다. 밥도 많이 남았는데 뭐. 이거 도리안 살짝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적절해요. 봐봐요.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안 매워. 누나! 와봐! 아, 자꾸 이렇게 주냐, 고맙게. 말 먹어. 누나가 고르곤졸라 피자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냥 누나 살찌면은 데리고 나가서 운동하면 돼요. 운동할 때 조금만 시키면 돼요. 그치, 누나가 하나 있으니까 눈치 보여서 못 달라고 한 걸 수도 있죠. 어, 여기다 밥 비벼 먹고 싶다. 진짜 겁나 맛있어. 먹어볼까 한번? 삼겹살 요정이 서포터 감사합니다. 이따가 한번. 내가 저 어릴 때 누나한테 되게 많이 맞았다기보다는 정신교육을 많이 받았죠. 애들은 다 파워레인저 갖고 올 때 저는 요술공주 셀리 이런 걸 갖고 놀라고 시켰어요, 누나가. 셀리, 뭐, 피치, 세일러문. 그래서 제 몸속에 아직 그 여성스러움이 살짝 가끔씩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뭐 요리하거나, 뭐 쇼핑하거나, 장보거나 그럴 때. 특히 장볼 때 아줌마피. 악동님 팬클 가입한 게 고마워요. 2,000원짜리 떡 같은 거 살 때 3팩 사는 경우가 있으면은 일단 5,000원으로 합의를 봐야죠. 근데 돈가스 소스는 뿌려져 있는데 이건 조금 많이 뿌려달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민크님도 492개 밥값. 아, 저희 덕분에 저도 맛있게 먹고 저희 누나도 먹고 어머니도 드시고 아버지는 안 드실 거예요.
살찌신다고 요즘 조금 식사 그거 하고 계시거든요. 아무튼 민크님 492개 별풍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남은 8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응애님 1개 팬클럽 가있고 뭐 언냐님 5개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매콤하다. 얘는 이럴 바에 차라리 여기다. 아우 신나님 1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뭐 다이어트를 운동을 운동 운동은 뭐 하시긴 한데 그거는 건강 관리하시는 거고 밤늦게 안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냥 그게 다이어트. 저희 아버지한테 봉수님 또 한 개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잘 보이죠? 바네까지 이렇게. 한스델리는 조금 어릴 때 많이 가죠. 청소년 시절 때. 리보님도 서포터 가입 한 개 고맙습니다. 아 돈가스가 별로 안 남으니까 이제 힘들다. 앗 이런님 50개 별풍선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실수로 쏘시는 건 느낌이네요. 앗 이런 고맙습니다. 아, 저 생방할 때는 안 올리고 녹방을 웬만하면 얼려요. 오늘은 방송 일찍 하고 일찍 운동하고 좀 일찍 쉬려고요. 백권님도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이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이 적응하나 봐요. 되게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아우 깝깝해. 운동하고 오면 그치 막 뭐 먹고 싶고 땡기고 특히 먹방 보면은 더 그거 하죠. 저도 예전에 방송 안 할 때 막 자기 전에 누워서 방송 많이 봤어요. 그때 미소지게 막 3년인가? 2년인가 3년 전에 2년? 3년? 근데 오므라이스나 얘네 밥 양은 되게 꽉꽉 차 있어요. 비자 하려면 의자 좋은 걸 써야죠. 특히 캠방 하시는 분들은 오래 앉아 계셔야 되니까. 민트 초코 호루님 팬클럽 가입 5개 감사합니다. 뒤에 주황색 뭐냐고요? 아이고 저요. 깜짝 놀라셨죠? 악마님 한개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저번에 팬분이 학교 과제인가 그런 걸로 하시고 이렇게 있다고 하셔갖고 버리긴 좀 뭐하셨나봐요. 그래서 보내주신다 하더라고요. 엄마님도 다섯 개 감사합니다. 근데 도리아가 뭐예요? 저번에 먹은 거 그 이상한 리조또? 리소또? 그거는 되게 질퍽한 밥인 건 알겠는데 얘는 어떤 거죠? 비슷한 맥락이에요? 하긴 뭐 밥 갖고 하는 건데 뭐 그게 거기서 거겠지 뭐. 아, 거의 다 먹어간다. 와, 아드님, 와, 제가 가격을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또 가격까지 다 적으셔갖고, 와, 감사합니다. 근데 이 겉에 빵 보이죠? 겉에 빵. 빵이 그 소스에 이제 쩔어갖고 되게 부드럽게 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쫄깃쫄깃한, 쫄깃한데 부드럽게 떼져요. 보시면은 막 이렇게 빵에 쩔어있는 먹다가 그 베이컨 그런 거 하나 나오면은 이렇게 리조또는 정말 이태리식이라면 밥으로 하지 않고 쌀로 한대요. 생쌀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에 도리아는 밥으로 한다네요. 아, 생쌀이랑 뭐 한번 찐 한번 그거 차인가? 8971님 한 개 감사합니다.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돈가스가 없어갖고. 아, 저 방은 칠했어요. 페인트로. 리조또도 생쌀로 안 해요. 다 다른가 봐요, 그냥. 불려서 버터로 볶은 쌀도, 그냥 우리 그냥 쌀로 만든 음식으로 하죠. 메뉴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겠죠, 뭐. 비빔밥에 계란을 완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숙 올리는 데도 있고 노른자만 해서 그냥 따로 빼서 올리는 데도 있고 그런 차일 거예요 아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만 알아주죠. 정희맘님, 이거 사시려면은 저는 멍청하게 투썸 거를 12,000원 주고 샀어요. 이거 말고 타멘탐스 거, 타멘탐스가 5,500원인데 크기도 더 크고 그것도 유리래요. 그거 사세요. 자.
난 크기가 큰게 일단 더 끌리죠. 크기 큰게 짱이니까. 여기 오늘 먹어보니까 메뉴가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정말 다양해요. 스테이크도 있고, 다음에는 한번 스테이크 스페셜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돈가스 스페셜 같은 느낌이었는데, 다음에는 뭐 스테이크 그런 거 있고,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니 애연님, 100개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니 애연, 100개 감사합니다. 미연씨, 감사합니다. 빵이 생각보다 정말 맛있어요, 진짜로. 다음에는 무슨 특집을 하든지 여기 한스달리에서 빠네는 꼭 살 거예요, 또. 벤츠님 페북 페이지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아니, 저 페북 페이지가 있긴 있는데, 뭐, 별로 필요 없던데요? 제가 거기다 뭐 유익한 정보를 올리거나 그런 건 안 하니까 그냥 가끔씩 제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그렇게 하지. 빠네는 프리모 바치오 바치? 아, 이름만 들어도 되게 이만한 거 주고 한 2만원 받을 것 같아. 18,000원, 2만원. 그쵸, 거기 되게 비싸게 받죠. 유나레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1,000원? 12,000원? 얜 7,900원. 전 제가 느끼한 거를 되게 좋아해요. 네, 저 원래 먹방 BJ예요. 그 저를 혹시 거기 아프리카 할로윈에서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그냥 마냥 선비인 줄 아셨죠? 네, 원래 먹방 BJ입니다. 조만간 한번 선비 코스프레 한번 더 할게요. 머리에다 그거 다 쓰고, 옷은 이제 반납을 해서 없는데 머리에 쓰는 건 다 있거든요. 옷은 그거 빌린 거예요. 그런 행사 업체에서. 선비라는 별명은 제가 지은 게 아니라 님들이 지어주신 거니까. 선비 아이디어 코트형님이 마지막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원래 제가 요즘 뜨는 별명이 그 MB를 하려고 했는데, 형님이 그거 보시더니 진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려면은 선비가 더 어울린다고 하셔갖고. 저는 편식 안 하는 게
음식마다 맛이 다른 거지, 맛이 틀린 거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웬만하면은, 이집 식당, 여기 김치는 이 맛이 나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먹어요. 제 입맛에 안 맞으면 다음에 안 먹으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오늘 여기서 먹다가 맛이 없, 만약 예를 들어 맛이 없다고 치면은, 먹긴 다 먹어도 맛이 없구나. 다음에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와, 이거 진짜 좋아. 눌누래진. 네, 한스델리 가시면 포장해줘요. 근데 그 전에 지점에 한번 전화해보세요.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밥을 비빌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소스가 그렇게 밥을 비빌 만큼은 없어요. 아, 시크릿님, 중계방에서 오구오구 잘 먹네. 별풍선 59개 감사합니다. 중계방에 계셨네요. 운동으로 칼로리 태우는 것도 있는데, 이게 체질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59개, 오구, 새끼 잘 먹네. 새끼 오구, 감사합니다. 근데 얘 진짜 맛있어, 얘. 빵에 얘 정말 맛있어요. 최대한 남은 소스를 다 싹싹 긁어갖고. 오빠 오늘 왜 이렇게 퀭이에요? 근데 저 되게 요즘 컨디션 좋아요. 정말 좋고요. 진짜 오구오구. 시크릿님이 중요해서, 아이, 새끼, 오구오구 잘 먹네. 오구오구, 아, 이 오구오구가 아니라, 오구 잘 먹네가 아니라, 오구오구 잘 먹네. 어우, 감사합니다, 시크릿님. 오구오구. 정말 맛있어, 이거. 빤에는, 제일 좋은 선택이었어요. 얘 소스가 조금 남았잖아요. 밥을 넣는 것보다는 내가 낫겠다. 아니, 내가 돈, 저는 먹기만 하면 다 영수증 안 보이세요? 먹기만 하면은 되게 스푼이니 뭐니 하시는데, 아니 스푼은 스푼이라 말하지. 근데 제가 그만큼 이런 데서 스푼을 받을 것 같이 그렇게 좀 영향력 있게 보이나 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별풍선 쏘신 분들도 리액션을 강요를 안 하세요. 근데 이렇게 안 쏘신 분들이 강요를 하지 말고 일단 쏴봐요. 쏘고 뭘 해라 이런 말을 하면 되는데, 원래 안 해요. 그리고 원래 안 하던 애가 하면은 더 이상한 거 알죠? 감자를 크림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요 색깔이 나오게 한 다음에 먹방조합원님 11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 남은 뭐 되게 창의력 있게 먹고 싶긴 한데 599국에 터졌다는 말이 레알인가요? 아유 그럼요. 맛있게 먹으라고 회장님이 599 싸주셨어요. 보이시죠? 아, 내 창의력이 다 떨어졌어요. 안타깝다. 다음에는 얘를 두 개를 할까요? 자레미님 한 개 마지막으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이거 밥은 일단 뭐 쟁여놓든가 뭐 어떻게 해야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님들 안녕.